편이고 삼과. 그래서 뭐 할 때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뭐 힐링이 되는 거, 뭐 요즘 말로 힐링이 되는 거, 뭐 어떤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몸이 안 좋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 작품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뭐 미술 작품 헨리 마티스의 그림 레드 인 하모니였나? 아, 하모니 앤 레드였지 참. 하모니 인 레드라는 그림 뒤에 이어서 그거는 이제 아트였고요. 그림이었고요. 그다음에 페인팅이었고요. 칼라가 힐링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쭉 이어서 이제 무비 영화 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재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e believes that the photographer still has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and he follows the photographer's trail. 남자 두 명 나오니까 지칭 찾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게 this is how waters wide dash 꾸며주는 말이고요.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Himalayas까지가 dash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begins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it이니까 this is how it begins. 이것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문법적으로는 뭐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뭐 문법에 맞는 해석은 뭐 이것이가 시작된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된 방법이다.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this is how it begins 라는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his is how it begins 에서 it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waters wild dash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Himalayas begins. 그래서 this is how it begins. 이것이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입니다.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꽤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월터 위티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진 현상하는 사람인데 뭐 지루하고 몽상으로 데이드림으로 필드 위탄 라이프를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 잡지 회사의 라이프라는 회사가 온라인 only publication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뭐 마지막 커버가 기념이 될 만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걸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없어져 가지고 찾으러 다닌다 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 갖고 이제 뭐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 아이슬란드 아 그린랜드도 나오고 아이슬란드도 나오고 히말라야도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포토그래퍼가 뭐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포토그래퍼 이 사진작가가 그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냈겠죠. 그걸 가지고 현상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뭐 그린랜드나 아이슬란드나 히말라야에서 사진작가가 활동했다는 사실도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is adventure he survives a volcanic eruption and a fall from a helicopter. 그래서 여기에 이 모험하는 동안 그가 생존했는데 뭐로부터 생존했느냐면요 어떤 화산 폭발과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추락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월터 미티 대신 왔죠. 포토그래퍼가 아니고요. 월터 미티가 생존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한 건 이 살아남다라는 녀석이 있죠. 살아남다. 살아남다라는 녀석이 뭐다? 타동사임을 주의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다가 from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enter visit 알죠? enter the room, marry me, visit Korea 하듯이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survive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뒤에 뭐 survive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 목적어는 이러한 위기 상황들입니다. 됐습니까?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거 어쨌든 그냥 뭐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문법이 여기 중요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으로는 뭐 동안이라는 표현에 어떤 것 동안이죠. 어떤 것 동안. 어떤 것 동안 during 썼고요. for 아니고 while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산 폭발 뭐 이거 볼케이노의 형용사형. 볼케이노가 화산이란 명사인데 형용사형은 volcanic. 그 다음에 분출 eruption. 그러니까 erup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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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출이라는 동사고요. 거기에다가 IOM 붙여서 명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추락 폴 쓰면 되겠죠. 폴. 어휘 같은 것들 뭐 볼케닉 에럽션이라든지 어드벤처 뭐 서바이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사진작가를 찾았지만 뭐 이거 뭐 양보의 부사절로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좀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뭐 월터 대신 왔다는 거고요. Walter realized he has become the person. 계속해서 월터입니다. The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여기에 관계사 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person 여기에 관계 부사절인지 관계 대명사절인지는 the person이 그냥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ho, whom, that 생략이라는 거. who, whom, that 생략. 오케이.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과 관계대명사일 때 선택지가 가장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월터는 자신이 그가 뭐 그가 이 말이죠. 그가 꿈꿔왔던 사람 요 표현할 때 관계사가 사용됐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사람 이 부분 The person he always imagined he could be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늘 그가 뭐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가 늘 상상해왔다 그가 될 수도 있었다 에서 다짜 떨어진 거죠. 그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상상했던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구라 합니다. 이런 거 삽입구. 원래는 이제 more importantly는 뭐 원래 위치는 뭐 요런 데가 더 좋은데요. 요런 데나 아니면 제일 앞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여기 양보의 부사절로 처리했고요. 여기다가 문법적인 것들 양보의 부사절이 있다. 얻어 주어 동사가 있다. 뭐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디스파이트 같은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라는 거. 부사 구라면 디스파이트를 썼겠지만 부사 주어 동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디스파이트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얻어나 even though even if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월터 realized 뭐 realized 뒤에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월터는 깨닫는다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절이 완벽한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가 뭐 이런 말 생략됐죠. 그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었다 realize 뭐 사실이란 용어는 사실 여기는 없어요.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처리돼 있어요. 는 것을 그래서 것 만드는 대시 여기 생략돼 아, 여기에 생략돼 있고요. That he has become the person whom he always imagined he could be. 그 다음에 learn from Walter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줄거리 쭉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단락을 그래서 don't sit around and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just go ahead and make it happen.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뭔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리지 말란 얘기죠. 가만히 앉아 있어봤자 뭐 어떤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든지 계기는 생기지 않는다. Don't sit around and don't가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앉아서 그냥 꿈만 꾸고 있지 마세요. Your next adventure.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저질러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just go ahead and make it happen.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여기에 실현되게 해라 이 부분 있죠? 실현되게 해라. 그렇습니까? Make it happen에서 일단 뭐 오형식으로 돼 있는데 사역동사 사용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여기에 뭐 is 가리키는 거 얘기하면 is은 your next adventure를 잡아왔고요. Your next adventure가 뭐 하도록 만들어라? 저 생기도록 만들어라. 발생하도록 만들어라. Make it happen. Make your next adventure happen. 그래서 오형식 중에서도 사역동사라서 happen은 다른 형태 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To happen이나 happened라든지. 특히 이제 happened 여기다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발생되어진 같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동사 형태주의. Make it happen. Make it to happen도 아니고 happening도 아니고 happened도 아니고 make it happen. Make your dream, make your next adventure happen. 그래서 뭐 생각만 하지 말고 가만 앉아서 뭔일 생기기만 바라고 있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가서 실제로 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뭐 righ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적당한 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적당한. 여기에 절호의 순간 이렇게 돼 있네요. 절호의 순간. 그래서 이거 are로 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은 proper 아시죠? proper. proper. 이제 suitable 이런 것들 적합한 이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올바른도 아니고요, 오른쪽도 아니고요, 적절한 이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만 있지만,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right moment. 계속해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건 없어 이러고 있죠. There is no such thing. 그다음에 뭐 as의 뜻은 여러 가지 중에서 뭐뭐와 같은 이란 표현, 요거 뭘로 했다? as로 표현했죠.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right moment. 뭐 such as, 뭐 such as도 많이 쓸수 있는데 뭐 like도 이 자리에 가능하겠고요. There is no such thing like the right moment. as가 가장 적합합니다. 뭐뭐와 같은 이란 표현 as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내면 모든 것이 잘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뭐 중요한 거몇 가지 보이네요. 그 중에서 fall into place라는 이 표현 됐습니까? fall into place.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지자리에 떨어진다.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fall into place. 그러니까 적세적소에 뭔가가 찾아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이 잘 되어 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고 마침 고개 톡 떨어져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일이 되어 가는 걸 fall into place라고 표현한다는 거.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요거 수거 표현 fall into place라는 거.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명령문 end 구문이에요. 명령문 end 구문. 명령문 플러스 end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한때 쓴다 했죠. 그래서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해라. end의 뜻이 그래서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고 그러면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그러면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거야. 그 외에도 기회란 뜻으로 chance도 있는데 chance 말고 O로 시작하는 거 opportunity 됐습니까? Create your own opportunity. 너만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 여기에 이제 opportunity가 내용적으로는 moment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Create your own moment 해도 상관없겠죠. 너만의 때를 만들어라. 때라는 말이 기회라고 치환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Create your own moment. 내용적으로 모먼트로 받아줘도 된다는 거. 원래 같은 말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그리고 이게 명령문 플러스 end, 문법적으로 조금 더 하면 명령문 플러스 en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f you 블라블라 쉼표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if you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쉼표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이렇게 해도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명령어 플러스 and는 If you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Once you being make bold choices, courage will follow. 자,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중요한 부분. 일단 중요한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onc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 그니까. 자, 일단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그래서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네가 어떤 대담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죠. 일단 네가 대담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courage will follow. 뭐 bravery 하고 같은 말이죠. bravery. 예, 그래서 일단 어휘 먼저 챙기면 일단 여기에 형용사 B로 시작한 brave를 썼어요.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 courageous가 있죠. brave하고 courageous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명사죠. 명사. 명사니까 courage가 왔고 같은 말은 bravery가 있죠.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brave하고 courageous하고 비슷한 말이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동의어. Don't worry about not being courageous enough. Once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bravery will follow. 그다음에 여기는 일단이란 말로 좀 되겠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 하고 싶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일단 누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으로 이게 바로 once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을 once가 지금 이제 on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그동안 많이 만나봤죠. 한 번이란 뜻도 있고요. 한때란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일단 뭐뭐 한다면 이란 접속사가 또 once인데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once you begin의 뜻은 네가 일단 시작한다면 이란 뜻인 거죠. 뭐 내용적으로 뭐로 바꿔 써도 같으냐면요. 이거 if로 같은 표현이 가능해요. If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once도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한 거냐면 once도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뭘 넣지 마라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Once you will begin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egin이니까 like 쪽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making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o make를 써도 됩니다. Once you begin to make bold choices. 그 다음에 뭐 어휘적으로 bold가 대담한, 용기 있는 이런 뜻입니다. brave 해도 비슷한 뜻입니다. courageous. courage will follow.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위에 조건절로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명령문 엔드 했고 그럼 여기도 거꾸로 지금 조건절로 돼 있는 걸 명령문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은 begin making bold choices and courage will follow 해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뒤로 조건절이 있는 문장이네요. 바로 위에 문장도 조건절이 가능하고 밑에 거는 조건절이 가능한데 조건절로 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에 뭐냐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 이란 표현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용감하니야. 그렇죠? 근데 얘 붙이면 용감하다고 요렇게 하면 용감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충분히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용감해지는 것인데 여기다 뭐 넣었다? not을 넣어서 충분히 용감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 부분 됐습니까? 충분히 용감해지지 않는 것, 충분히 용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란 표현. Not being brave enough 이라고 했던 거. 됐습니까? 이 부분에 좀 기니까, 이거 서술형
나올 가능성 크게 높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이제 일단 not이 being 앞에 있는 거의 문법은 동명사의 부정이라 합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뭐 어떤 뭐 동사적인 걸 넣고 싶으면 동명사로 바꿔서 뭐뭐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용감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라는 표현 하려니까. 그 다음에 enough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한 돈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enough money 하지만 얘가 지금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니까 형용사 뒤로 가는 어순 이런 것들 어순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뭐 not being enough brave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순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단어의 형태와 not being brave enough 충분히 용감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다음, all you need is motivation, and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So start living.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서는 요 부분에 문법적인 설명할 게 있네요. 필요한 뭐 필요한 모든이란 말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요. 필요, 네가 이런 말도 넣어주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요걸 all you need로 표현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 all you need. 그리고 얘는 뭐 취급한다? 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수 주의해야 돼요. 수. 그래서 all you need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All you need is motivation. Is motivation.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으로 조금 더 보면 여기에 뭐가 생겼댔다? 대시 생겼댔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그리고 선행사가 all인 겁니다. all이 형용사로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지금은 명사로 사용됐고요. 뭐 굳이 보면 all things 같은 게 생략된 거예요. all things that you need. 그렇습니까? 하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that 대신에 which가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무슨 무슨 thing all, the first, the best 이럴 때 관계사 which가 아닌 who나 whom도 아닌 that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문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뭐 병력구조 여기 끝났고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 예, is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and 그 다음에 this는 this가 잡아온 게 뭐냐? motivation이죠, motivation. 그러니까 is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했죠. is로 해도 되고 this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So start living. 그래서 뭐 살기 시작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start도 뭐 to live 되는 건 아시겠죠. start니까 begin처럼 둘 다 상관없다라는 거. So start live.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당신만 준비된다면 이거 조건이죠. 언제나 꿈은 실현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꿈이 실현된다라는 것 사실이라는 얘기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거 것으로 그냥 하면 되겠어요. 언제나 꿈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명사절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누구에게 너에게 뭐하게 할 거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표현. 이거 소수령으로 많이 물어봐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게 사형식이고요. 사용하는 구조가 remind A, B입니다. remind A, B. 그리고 B 자리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게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너에게가 간접 목적어죠. 전체적으로 remind A, B를 씁니다. remind A, B. 오케이. 그래서 this movie will remind A 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겉 만드는 대신 있죠. that you dream already. are ready.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wherever you are. 이게 지금 너만 준비된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제 영어스럽게 해석을 바꿔주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
없이란 뜻이니까 조건이 아니고 양보네요. 그러니까 아까 한글만 보고 조건처럼 보이는데 이거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이거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영화는 너에게 너의 꿈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지라는 표현은 wherever you are입니다. wherever you are. 아, 미안합니다. 어디가 아니군요. 네가 언제 있든 영어스럽게 하니까 미안합니다. 어디가 아닙니다. 언제네, 언제.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언제 있든지 이제 그러니까 네가 언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말스럽게 조금 더 하면 그런 뜻이고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네요. 언제 어디라는 말은 없지만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whenever you are 했는데요. 요거는 뭐랑 상관없이 네 꿈이 일단 이거 이제 중3 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냐면 이거 복합관계사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 복합관계사.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라는 표현은 뭐 할 때 배웠냐? 이 문법은 복합관계사라는 거였어요. 뭐 쟤들 지금 중3들 얼마 전에 복합관계사 배웠으니까 쟤들 배웠던 거 너랑 똑같은 거 배웠어. 거의 똑같은 거 배웠으니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관계사의 말미에 뭘 배웠냐 하면요. 이런 거네. 됐습니까? 자, 요게 whenever 나왔으니까 요거 하면 whenever는 시간과 장소의 부사들일 수도 있고 양보의 부사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표현이 네가 언제 있더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whenever you a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no matter when you are 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whenever you are는 no matter when you are 하고 같아요. 알겠습니까? 뭐야? 없으면 안 되고 바꿔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at any time when you are가 아니고 그러니까 no matter when you are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관없이 뭐뭐라도 상관없이 no matter when you are whenever you are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네 꿈은 항상 모든 상태로 있다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사실 이 영화가 너에게 뭐 시켜줄 것이다 상기시켜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B가 뭐기 때문에 B가 문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리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리마인드가 직접 목적어가 이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걸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직접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는 문장인 경우에는 사형식 표현이 가능해. 근데 비교해서 A에게 너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뭐 그것은 it will remind you of this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것은 너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냥 문장이 아니고 뭐인 경우에 그냥 명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remind A of B 라고 합니다. remind A에게 B를 기억나게 해주다 됐습니까? 지금은 of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of 치우고 that으로 대신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월터의 상상한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에 따른 내용이었고요. 그럼 일단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간단하게 하면 뭐라는 얘기 했느냐면요. 이렇게 됐고요. 이것이 그것이 시작된 방법이다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this is how it begins 였어. this is how it begins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풀면 this is how Walters 뭐였더라? Walters
월터즈 와일드 D로 시작하는 거죠? 대시죠, 대시. 와일드 대시. 이제 꾸미는 말 이제 붙습니다. 요렇게 붙였죠. 그래서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Himalayas. 이게 안만 길어봤자 it 돼서 begins. 그래서 begin의 형태 주의하세요. This is how it begins고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이것이 그것이 아 간접 의문문이 아니군요. 이거 관계 부사만 아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how는 뭐다? 뭐니? 관계 부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설명으로 하면 이 자리에 how 대신에 더 뭐가 와도 된다? the way가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This is the way. What is why dash? the way how는 없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거. This is the way how는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줄거리 설명이고요. 됐습니까? 줄거리 설명에서 뭐 여러 가지 고난, 힘든 일을 겪는다 뭐 이런 내용도 살짝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일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죠? 됐습니까? 마침내 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상상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겉동안이라고 했었죠.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다라는 녀석이 엔터나 비짓이나 어그리나, 아니 어그리가 아니고 참 그리트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뭐였더라? 화산 폭발이 볼케닉 에럽션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during this adventure 이렇게 하죠. during this adventure.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he survives 이렇게 하죠. he survives. 그 다음에 절대로 from 같은 거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a volcanic eruption 이러죠. survives a volcanic eruption and 그 다음에 추락이죠. a fall from a helicopter.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녀석 타동사라는 점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치사 붙이지 말라. 뭐 어휘는 따로 짚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찾았지만 요거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쵸?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뭐 했다? 깨닫는다 이러죠. 그는 깨닫는다 것이었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삽입 돼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무슨 시의 형태, 어떤 시가 아니고 어찌 시라 해야 되는 거. Importantly냐, importantly냐 이거. 그 다음에 월터는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신이 꿈꿔왔던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시제, 사람이 되었다라. 이거 시제가 뭐가 돼 있냐면 현재 완료의 완료증후법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양보의 부사절답게 뭐로 시작합니까? although로 시작하죠. although he finally finds 이러죠. the photographer. 그 다음에 이제 월터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삽입구 뭐였습니까? 아직 안 나오나? realizes 먼저 나오겠네요. realize. 그 다음에 삽입구 가장 중요하게도 아, 더 중요하게도 more importantly 나오죠. 아, 뭐였지? That he has, more importantly, has랑 어울리는 동사 형태, has become. 그 다음에 그 사람, the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누가 뭐 해왔, 그가 상상했던이죠? he imagined, he always imagined. 그 다음에, that 생략하고, he could be. 됐습니까? 여기 관계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얘기 했었고요. realizes라는 현재 시제 다음에 대시 생략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earn from water였고요. 오케이. 교훈. 교훈은 뭐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부터 해라? 실천부터 해봐라. 해봐라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하는 일 지내면서 앞으로의 모험을 꿈만 꾸지 말고 실현되게 해라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꿈만 꾸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 말고 그다음에 꿈만 꾸지 말라가 엔드로 여기 연결돼 있을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표현 뭐 go ahead 다음에 실현되게 해라라는 거할때뭐 5형식이었죠? 됐습니까? 5형식 중에서도 사역동사 사용됐기 때문에 happen의 형태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on't just 뭐 이렇게 하나요? don't sit around네요. and don't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그러니까 just go ahead였죠. just go ahead and 그다음에 make it happen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make your adventure happen. 지칭찾기에서 your adventure고 happen의 형태는 Your adventure가 happen을 하는 거야, happen을 당하는 거야.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 동사 혼용만 가능하다. PP형이나 이런 거안 된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조금씩 다른 문장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 절호의 순간을 적절한 때 이렇게 표현했죠? 적절한이라는 어휘가 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요거 있었죠?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이란 표현 전치사 짧은 거 사용했었죠. 그래서 don't just wait for 였나요?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opportunities 했죠. the right moment. 그 다음에 there is no such thing 였죠.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as a 뭐 as 더네요. as the right moment.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만 right 적절한이란 moment 순간.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 뭐 opportunities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하고요. 모든 일이 잘될 거다라는 표현 어떻게 했는지. 됐습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아두라 했죠? 모든 것이 잘될 거야.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만들어라. create를 했었죠. create the opportunities 였나요? your own opportunities 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란 뜻으로 뭐 쓴다? 그러면 and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라는 표현. everything will 뭐였습니까? fall into place 였죠. 잘 되어 가다. fall into,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갈 거야. 아기가 맞아 들어갈 거야. fall into place. 그 다음도 뭐 비슷한 얘기 또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했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라는 것. 요거 뭐, 형태, 단어의 형태나 어순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네가 과감한 선택을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용기가 따라올 거다 이런 얘기. 과감한 선택 뭐 B로 시작하는 단어 두 가지 있고 C로 시작하는 단어 과감한이라는 형용사 얘기했었죠. bold, brave, courageous 중에 bold 했었죠. bold. 그래서 don't worry about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라는 것. Not being brave enough 였죠. Not being brave enough. 그 다음에 네가 일단 make 한다면 if you are making이죠. if you begin making 했네요. once you begin making. 그 다음에 과감한 선택들 bold decisions, choices. 그 다음에 courage will follow.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혼자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심화는 일단 여기 쭉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Harmony in Red에 대한 것도 그래서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죠. Annoyed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화나거나 또는 짜증 날 때란 뜻이니까 soothed는 안 되겠어. 반대말이기 때문에 calm의 뜻입니다. calm, 진정된, 침착한. 오케이. 자, 그래서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일반적인 생각을 두 문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뜻이 뭐였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 해야만 한다? 진정시키는 색깔, 차분한 색깔, 빨간색 이런 거랑 반대되는 거죠. 봐야만 한다. 그들이 뭐 어떨 때? 화가 나거나 또는 짜증날 때 이런 거였죠. Many people think that이겠죠, 뭐.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look at calming colors, soothing colors. Irritating은 반대말이가 안 될 거고요. 차분한 색깔. Calming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하면 되겠죠. 고등국어는 내가 다 외우기가 좀 빡세기 때문에 옆에 답을 좀 풀어놔야겠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테이트도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빨간 색깔이 감정을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거 동사인데 자극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극시키다 이런 뜻. 그래서 여기에 지칭은 뭐였습니까? 더 컬러 레드였죠. 더 컬러 레드. 빨간 레드라고만 적어도 되겠죠. Looking at red. 그래서 뭐 red color excite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네요. excite. 그래서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감정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people may think that 생략 겁 만드는 looking at red will make them angry겠죠. 더 화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lming color. calming color하고 red는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너 말고. 다음 문장. 이제 여기서부터 뒤집는다 했죠. 그러나 이 그림이 뭐 해준다? 증명해준다?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however, yet이죠. while도 가능하고요. while this picture shows, prove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그리고 정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게 빨간 색깔을 보는 것이 오히려 calmer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파악해두려 했습니다. 정반대가 사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이 뭐였냐.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을 봄으로써죠. 여기 있는 빨간 색깔을 봄으로써 연노 뭐 할 수 있다? 발산시킬 수 있다였죠. 내보낼 수 있다. 너의 무엇을? 너의 화겠죠. 너의 화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by doing겠죠. by doing.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by looking at the color red in this picture. you can release your anger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상 relieve를 써도 된다 했습니다. 둘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release를 넣으면 너의 화를 뭐하다?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뜻이고 relieve를 하면 감소시키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둘 다 내용적으로 된다 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the color red they may think 그 다음에 however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됐습니까?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you can release your ange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해석을 뭐 문장의 일부를 보고 해석이 기억나야 된다 했어요. 이 그림이 실제적으로 뭐 한다 도움을 주는 거잖아.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진정하는 것을. 그래서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to calm down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이 도움을 주니까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help가 준수학 동사니까 calm과 to calm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자가 뭐 하고 있는데 서 있는 중이죠. 어디에 아주 저 짙은 아주 막 아주 강렬한 빨간색 방에. 그리고 뭐 하고 있다? 두고 있는 중이었죠. 과일을 사발 볼 속에. The woman in the picture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is standing이죠. 그다음에 어찌 어떤 방이라 했으니까 vividly red room. 그다음에 and 다음에 she가 생략됐으니까 she is. 그다음에 그녀가 place를 한다, place를 당한다, place를 하니까 또 ing. Placing fruit in a bowl. 그래서 지금 and를 기준으로 뭐 하는 중이고 뭐 하는 중이다, ing 그리고 또 ing가 병렬 구조 처리되어 있습니다. She is standing and she is placing.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해석, 뭐, 단변 문장씩 하고 나서 확인할게요. 틀린 게 없는지. 자,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뜻이 뭐냐면, 그녀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 듯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용히, 입을 꾹 닫고, 묵묵히, 뭐 이렇게 해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뭐인듯 보인다. seem to do죠. seem to do. She seems to be. 그다음에 수행하다가 carry인데, she가 carry를 합니까? carry를 당합니까? carry를 하니까 she seems to be carrying on이었죠. carry on.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그다음에 묵묵하게 in 전치사 뒤에 명사 in silence 하든지 아니면 어찌시니까 silently도 가능하겠죠.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silently in silence. 그러니까 여기까지 쌤이 잘못한 거 없는지 한번 보겠고요.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and she is placing fruit in a bowl.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의 해석 일부분을 보고 되살려 보면, 이게 as가 because라 했었습니다. 네가 보기 때문에라고 했었죠. 네가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watch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the woman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놓은 거죠. 그래서 네가 보기 때문에 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dutifully 뭐 이쪽에 있는 것뭐그 충실하게 이런 뜻이었죠. 충실하게 뭐 그녀의 할 일을 이 빨간 방 안에서 너의 뭔가가 녹아 없어진다 했으니까 너의 화겠죠. 너의 화가 녹아 없어진다. 뭐하기보다는 더 화가 더 심해진다라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었죠. 예, 약간 삑삑삑삑거려서 좀 조용히 있으시고요. 그래서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그다음에 loyally, devotedly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오케이, loyally는 이거는 왕실의라는 뜻입니다. 왕실의. 충실하게란 dutifully, loyally, devotedly at her task도 되겠고 duty도 되겠죠. job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란 뜻의 단어 task, duty, job in this red room. your anger일 것 같아요. your anger 명사. your anger melts away. 그다음에 심해지기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instead of doing이죠. instead of getting worse. 오케이. 그래서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describe 하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노란색 과일이었죠. 노란색 과일 탁자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이 불러일으킨다. 뭐 긍정적인 거겠어요? 부정적인 거겠어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활발한 감정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however가 올 자리는 아니고요. 게다가가 올 자리니까 in addition이나 furthermore가 오면 되겠죠. In addition, furthermore, the yellow. 그 다음에 여기에 brings가 있는 걸 봐서 여기 단수 명사니까 fruit이죠, fruit.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탁자 위에는 yellow frui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brings 했고요. brings는 causes로 바꿔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causes.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 emotions를 꾸며줘야 되는 단어의 형태를 고르란 말입니다. 그럼 형용사니까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고요. positively 같은 부사는 못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vely 있죠. lively도 얘는 명사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lively emotions 됩니다. 활기찬 감정. cheerful emotions, lively emotions. 활발한, 활기찬, cheerful, lively.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빨간색을 위주로 얘기했고, 나머지 색깔들이 하는 역할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 공간이죠. 어디에 있는, 창밖에 있는 녀석이 일으킨다죠? 일으킨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고 어떤 자 여기에 있는 이 얘들이 어떤 감정을 일으켰습니까? 뭐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란 표현으로선 본문에 at the same time이고 같은 말이 simultaneously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가 causes나 brings out이나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해놓은 거예요. 뭐 여기 relaxing 뭐 이런 거올것 같은데 relaxing green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자네는 시험 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n addition,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about positive and cheerful, lively emotions. At the same time, the green and 뭐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였네요. 전부 다 편안한 감정을 주는 용어들이었습니다. Healing and relaxing. 뭐 ing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음이죠. 있음, 있음 존재함. 뭐이 있음 이러한 여기에 그린 앤 블루는 시원한 색깔이잖아. 됐습니까? 차가운 계열의 속성, 있음,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주어가 it이니까, 요거 형태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it makes야. 실제적으로 만들어준다. 오케이. 뭐를 만들어준다? 여기에 보면 힌트가 뭐였냐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이죠. 무거움. 그렇죠? 빨간색의 무거움을 뭐 하도록 약간 더 가볍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끊은 이유는 얘 지칭 찾기일 때 내가 맨날 밑줄 끊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existence, presence, being 있음이란 뜻으로 existence, presence, being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니까 these cool colors였죠.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그 다음에 these cool colors 지칭 찾기에서는 뭐였나? Green and blue, blue였습니다. 파란, 초록과 파랑이라 이러한 시원한 색깔이 있음이 이거 단수 주어니까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빨간색이 가진 뭐를 여기에 어휘는 무거움이라는 명사고 heavy의 명사형 heaviness였죠. heaviness of the red colors를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물었는데 make한테 물어보면 되죠. 뭐가 좋겠어요? 얘밖에 안 되죠. make a 동사 원형이죠. 목적어 자리에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s고요.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makes it appear a bit lighter고요. a bit 대신에 slightly를 써도 되겠죠. 약간 더 가볍게 a bit lighter, slightly lighter. 그래서 여기에 these cool colors가 얘들이 있으니까 빨간색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고 약간은 좀 가벼운 느낌도 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비록 빨간색이 압도적이지만 이런 뜻이면 전체 주된 색깔이지만 빨간색이 뭐 한다? 협동을 한다.
누구랑 협동한다? 다양한 반대되는 색깔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였죠? despite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dominant랑 바꿔 쓸수 있는 게 major도 되겠죠. although the color red is major. main 해도 되겠고요. main. 그 다음에 전체 여기에 it은 인칭 대명사로서 color red를 잡아왔습니다. color red works together. 다양한 반대되는 색깔들이죠. 그래서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란 뜻으로 various 이외에 diverse라든지 assorted도 가능합니다. 얘는 전부 다 다양한 이란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different도 됩니다. with the different contrasting colors. with the various, with the diverse, with the assorted.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대비되는 이란 뜻이니까 ed형 말고 ing형이고 similar는 비슷한이니까 이 자리에는 contrasting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형성하기 위하여라는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니까 to form a harmony. 뭐 밸런스 해도 된다 했죠. 밸런스. to form a balance.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existence of these cold colors actually makes의 형태 얘가 주어. The heavens red colors appear a bit slightly lighter, although the color is major. The color red works together with the various assorted diverse contrasting colors to form a harmony.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러한 조화를 보는 것이 네가 압도당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조화를 쳐다보는 것, 이러한 균형을 쳐다보는 것이 네가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뭐에 의해서? 너의 감정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V1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V2니까 요 형태겠죠. 그리고 뭐 해준다? 이러한 조화를 보는 것이 도와준다. 네가 뭐 하도록? 너의 화를 뭐 하도록? 극복하도록.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조화를 쳐다보는 것이 네가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네가 너의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였습니다. 그래서 keeps가 요 형태니까 주어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해서 keeps고 helps인 거죠. 그래서 seeing this balance harmony 얘는 반대말이니까 안될 거고요. 대조가 아니고 조화죠. seeing this harmony balance keeps you 그래서 A가 몸을 못하게 막아준다니까 keeps you from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형태는 becoming이고요. 그 다음에 압도하는입니까? 압도당하는입니까? PP형,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너의 감정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keeps you from becoming 해도 되겠고요. be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seeing this balance helps you, help니까, overcome to overcome your anger. 너의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까지 뜻이 뭐였냐면은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였죠.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뭐의 힘일 수도 있다? 뭐 속에 뭐의 힘일 수도 있다? 빨강 속에서의 조화의 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와 같이 as죠. as the painting's title 암시하다 suggest implies. 그 다음에 this might be the power일 것 같은데요. 본문은 this might be the power of
파워 오브 더 하모니인가요? 파워 오브 더 빨강 속의 조화 한 번 더 나오나? 뭐 중요하니까 자꾸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모니 인 레드 일 것 같아요. 얘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 어쨌든 일단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제안하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imply가 같은 말이죠. As the painting's title implies. 암시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지칭찾기.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 앞 문장 전체 대신 한다 했어요.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를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it으로 바꿨어도 it도 되고 this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전치사 might be the power 아닌가? can be the power? 뭐 뭔지 여기 조금 헷갈리고요. 예, 헷갈리는 거 있으니까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eeing this balance harmony keeps you from becoming keep a from doing by your measure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그 다음에 as the painting suggests this must be네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썼네요 must가 다양한 의미 중에서 한 발 빼는 might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썼네요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red 빨강 속의 조화의 힘일 수가 있다 압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overcome your anger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this가 가리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거 잘 파악해 두시고요 서술형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였냐 네가 뭐가 부족할 때였죠 뭐가 부족할 때였습니까? 네가 자신감이 부족할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일단 when you lack confidence인가요? when you lack 뭐가 부족한 거지 얘가? 실행력이 부족한 거였지. 그렇지? 실행력이었나? 그래서 더 secret life였죠. 비밀 생활. secret life of what mighty. 자 어쨌든 lack의 뜻이 모자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특이한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when you need 해야 되겠죠. when you need 얘는 좀 헷갈려서 바로 좀 확인해야 되겠다. confidence 맞네요. 자신감. when you lack confidence 네가 자신감. 이거 해도 될까? 내용 파악이니까 자 알아두시고요. 자신감 부족할 때 예를 든 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The Secret Life of Walt Mitty였습니다. 자,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여기에 require도 됩니다. require. 그러니까 need하고 require하고 inquire는 ask의 뜻이라 물어보다라는 뜻이라 했죠. When you require confidence, 네가 자신감을 요구할 때, 너에게 필요할 때. 자, 그 다음 첫 문장이 뭐였냐면 월터 미티의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얼마 동안 해왔다 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에 계속적 용법이 사용됐으니까 현상하다 라는 어휘죠. 월터 미티 has developed has plus pp the pictures pictures가 used를 합니까? used를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니까 pictures는 pictures인데 used on the front cover죠. of Life Magazine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the past 16 years 지난 16년 동안 for the past 16 years 그래서 얘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에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하고 있다 has developed develop의 뜻이 현상하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요런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게 develop에다가 밑줄 꺼놓고 디벨롭이 들어있는 문장 다섯 개 보여주고 얘랑 같은 뜻으로 사용된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뭐 현상한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대비는 되어 있어요 발전하다 발달하다가 아닌 걸 골라야 되겠죠 디벨롭의 다양한 의미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other than that의 뜻이 뭐였냐 그 이외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거 말고는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로 가득한 뭐를 산다
몽상으로 가득한 삶을 쭉 살아오고 있다, 이끌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other than that, he leads a boring life죠. 라이프를 꾸며주려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일인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ing인데 이번에는 채워진 거니까 filled with daydreams였죠. 몽상으로 가득 채워진 boring life를 lead 하고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지루한 건데 여기서 이제 막 바뀌는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땡땡했고, 됐습니까? 땡땡했고. 그다음에 그 바뀌게 되는 계기가 요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일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건 however 같은 게 적당하겠죠. 그러나 그의 세상이 막 바뀌려는 참이다. 자,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표현할 때뭐 쓴다 했습니까? be about to do 쓴다 했죠. his world is about to chang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 땡땡해서 그의 삶이 막 바뀌려는 참인데 그좀더 설명해 주세요. 부연 설명, 부가 설명이 됐습니다. life will soon become an online only publication이었죠. 그래서 뭐뭐 only 하면 뭐뭐만 하는 뭐뭐로만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online only publication. 뭐 men only, 뭐 women only 이런 얘기 했죠. 남성들만 쓸수 있는, 여성들만 쓸수 있는 온라인으로만 되는 이런 거할때 뭐뭐 only. 오케이. 여기까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When you lack confidence, when you need, when you require confidence,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has developed the pictures는 which are used on the front cover of a life magazine for the past 16 years. Other than that, he leads a boring life filled with daydreams. However, his world is about to change. Life will soon become an online-only publicati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그런데가 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됐습니까? 막뭐 하려고 할참막막 바뀌려고 하는데 라이프가 뭐만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only publication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를 위한 뭐가 final cover 최종어 표지 픽처가 뭐돼 있다 사라져 버렸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however 같은 거 넣으면 될것 같은데 또 however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but 이런 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뭐 but과 그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s missing이었고요. 사라진 거니까 is lost고 is gone이고 is omitted죠. 전부 다 삭제된 없는 이란 뜻의 어휘들입니다. is missing. 뭐 얘는 좀 바로 좀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아 unfortunately 했네요. unfortunately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뭐 unfortunately 너도 뭐잘 어울리겠죠. 뭐 생각 잘안 났다 뭐 생각 잘안 났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다음번에 도움이 되겠죠. 학습하면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월터가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라는 표현이죠.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 두 칸이 생각나지 않네.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원래 본문에 없는 빈칸인데 내가 넣는 거군요. 예, 월터가 뭐 하기로 결정한다?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사진을 찾기 위하여죠. 그래서 decides to hit the road in order to find the picture. So as to find the pictur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진작가가 여전히 갖고 있을 거야 그 부분이죠. 그래서 Walter believes that 생략 The photographer still has it의 지칭은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and 자, 그래서 he believes가 1번 동사였죠.
그러니까 이번 동사 and he가 생략되고 and he follows his 그 다음에 뭐 잘 발자취란 뜻으로 trait였나요? 아, trail이죠. 참 trait는 특징이니까 his trail. 그 다음에 his가 지칭하는 것은 the photographer's trail. 뭐 trail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로는 route라든지 course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a how 하고 아무것도 쓰면 안되죠. What does wild dash는 dash인데 어떤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Himalayas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begins가 맞겠죠. This is how it begins. 그 다음에 이 모험 동안 그는 살아남았다 뭐로부터 volcanic 뭐쩌고 저쩌고였죠. 그래서 during this adventure he 시제 현재 선택하고요 survives a volcanic eruption and a fall from a helicopter 했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거를 확인하는 걸 안 해놨네. 약간 의도적으로 쉽게 좀 하면 좀 낫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다음에 아 서바이벌을 내가 빈칸에 놨구나. 아이씨 그러면 볼케닉을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갔어 볼케닉. 야 약간 티나게 됐습니까? Survive는 from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죠. 약간 의도적으로 쉽게 출제했습니다. 조금 바꿀 거고요. Survive가 타동사라는 거 알아두라는 의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됐냐. 그가 마침내 사진작가를 찾았지만 이었죠? 찾았지만 월터는 깨닫는다 됐습니까? 월터가 깨닫는다.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그가 되었다는 거 사람이 됐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가 항상 상상해왔던 어떤 그가 될 수도 있었던 그가 될 수도 있다고 데이드림즈랑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 동사 있는 비록이지만이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죠.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그러니까 여기 although를 썼으면 but을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여기다 but을 쓰든지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but 그 다음에 깨닫는다 라는 표현으로 realizes appreciates attains 가 모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깨닫다. 자, 특히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he appreciates 그 다음에 뭐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대시나 또는 목적어니까 realize의 목적어니까 생냐 he has more 그 다음에 부사 형태 와야 된다 했죠. 더 중요하게 라는 어찌시 형태 important가 아니고 totally 그 다음에 has become 연결된다 했고요 he has become more importantly가 삽입구처럼 삽입돼 있고요. the person은 person인데 who 생략, that 생략 다 가능하네요. whom만 빠졌네. he always imagined 다음에 이번에는 that 생략이죠. he could do입니까? he could be입니까? 선행사인 the person이 he could do the person이 아니고 he could be the person이니까 이가 와줘야 되겠죠. 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예로부터 이제 그 교훈을 얻는 부분입니다. Learn from water. 그래서 앉아 있지만 말라 했으니까 Don't sit around and dream. Don't dream about your next 다음번 adventure였죠. Just go ahead and make it. 다음에 형태는 happen 밖에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it을 밑줄 깜빡하고 안 했네. 그래서 your next adventure 대신 왔다 했습니다. make it happen 해서 it.
칭찬기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니까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고 그 다음에 appropriate moment 그 다음에 suitable은 되는데 unsuitable이라서 안되겠네요. Don't wait for the suitable moment, appropriate moment, right moment, 적합한 때, proper 같은 것도 얘기했고요. Proper moment. There is no such a thing as the right moment, appropriate moment, 뭐, suitable moment. 적당한 때 같은 건 없어. 아, 지금은 뭐 그거 할 만한 때가 아닌데 이렇게 미루면 계속 미루고 결국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만의 기회를 만들어라 했죠.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chances 해도 되겠고요. 뭐 내용상 moment도 된다 했습니다. opportunities. 그리고 명령문 end라 했죠.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모든 것이 딱딱딱딱 제자리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표현 fall into place. 그 다음에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 Don't worry about not being 이었죠 Not being 그 다음에 brave enough 그 다음에 뭐였더라 아,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 이었죠 그래서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이니까 Once you begin Begin 성격 좋으니까 Making to make 그 다음에 대담한 선택이었죠. 대담한 선택들 bold decisions 그 다음 뭐가 따라올 거다 용기가 따라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courage will follow 그다음,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단수 취급 is 네가 필요한 모든 건 뭐였습니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였더라?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ready였던 것 같네 All you need is ready 네가 필요한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어 ready 해봅시다 ready 그 다음에 아 잠깐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용기였나? 뭐 좀 이따 확인합시다 and it is already inside of you 였죠 네 안에 있다 so start living 됐습니까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 정답하기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alter decides to hit the road to find the picture in order to find the picture he believes that the photographer still has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and Walter follows his trail This is how Walter's Wild West across the world begins. During this adventure, he survives a volcanic eruption and a fall from a helicopter.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Walter realized that he has become the person he always imagined he could be. Don't sit around and don't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Just go ahead and make it happen. Don't wait for the right, suitable moment. There is no such a thing as the right moment.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Once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courage will follow. All you need is motivation. 아, 그렇죠. 내용이네요. 동기, 동기. 뭔가 일을 시작하게 만든 거. Inspiration, motivation. This is already. Okay. 그래서 저는 얘가 잘 생각 안 났습니다. 동기. 필요한 건 동기다. 얘는 내용 파악에서 중요하니까. 뭐 요렇게 잡아오고 둘 다 되겠고요 It's already inside of you, so start living 자 다음 문장 이 영화가 너에게 뭐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 있더라도 였습니다 This movie will remind you 였죠 Remind a that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at절이 아닌 경우에는 remind a of b도 쓴다 했어요 that은 생략할 수 있겠고요 already, 아, is ready 그 다음에 네가 언제 있던지 간에 whenever you are, no matter when you are at any time you are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차로 요거 해서 드릴 테니까 익히 학습 해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금호요거 합시다. 3과 신학습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고요. 자, 두 가지 좌지문 우에서 성빈이 자리 옮겨도 돼요. 시끄러우면 뒤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덜한 부분이 있었구나. 오케이. 좀 좌지문 우회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하고 모두 다 아니 요렇게 생긴 놈이 아니지 니들. 두 가지 해서 정리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덜한 부분들 살펴보고요. 그래서 finally the noise came louder as it approached the do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내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지금 이제 문 앞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고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지시받고 있는 중이다였기 때문에 I was being made라는 거. 내가 만약에 시켰었다였으면 내가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면 내가 make가 만들다 말고 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시키고 있었으면 I was making이 됐을 거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왜 어떨 때는 요렇게 생긴 걸 쓰고 어떨 때는 왜 요렇게 쓴 걸 비교하기 위해 설명하면요, 내가 만약에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시키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었다 치자. 이 본문이랑 관계없이 그럼 내가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making 누구한테? her한테. 그 다음에 얘가 지각동사 아니 지각동사 아니고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가 기다리다 하고 싶을 때 여기에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형태 왜 기다리다는 wait인데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했느냐면 내가 시키다라는 사역동사고 그녀가 이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요 형태라 했었죠. 나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시키고 있었어요 였으면 I was making her wait라 했어. 근데 본문의 내용은 내가 기다리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ing형은 얘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이라 했고요. 얘는 pp라 했죠. pp. 그래서 내가 지시받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I was being mad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wait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제목법. 지금 이렇게 써있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그러나 이제는 나는 지시받고 있는 중이었다 기다리라는 것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요 부분에 어순 이런 것들 형태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짧지만 소수령으로 많이 나온다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뭐 분명히 소리가 있다라는 거 누군가 있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침내 the noise became louder as it approached the door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finally의 뜻은 마침내 결국은 뭐 이런 뜻이고요. 뭔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 그 소음이 뭐 했다? 더 커졌다. 그 다음에 뭐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건 the noise를 잡아온 겁니다. as the noise approached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리가 다가옴에 따라 누구한테? 문에 다가옴에 따라. 자, 일단 뭐 loud로부터 왔겠죠. loud 하면 시끄러운인데 더 시끄러운이라는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뭐 이게 뜨거운이 hot인데 더 뜨거운은 hotter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처럼 이렇게 er 붙여서 더 시끄러운의 형태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as는 뭐 뭐뭐함에 따라 뭐 when의 의미입니다. when. 그러니까 뭐뭐함에 따라 뭐뭐 했을 때 그래서 as 다 대신에 when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s 더 노이즈 잡아왔다 그랬어요. 지칭찾기에서 소리가 다가 어프로치가 다가오다 가까워지다 라는 뜻인데 as랑 합치니까 소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어프로치가 뭐뭐에게 다가가다 라는 뜻입니다. 다가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approached to the door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approach가 마치 visit 같은 녀석이다 아니면 go 같은 녀석이다 visit 같은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as it approached to the door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같은 표현으로 as it came near를 썼다. came near 하면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죠. as he came near를 썼을 때는 as he came near to the door 할 수 있습니다. 자, 야,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하잖아. 그렇죠? 그냥 명사 그냥 동사 뒤에 오죠. 한국을 방문하다. 그것처럼 approach도 visit to Korea 안 하잖아. 그것처럼 어프로치도 여기다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어프로치 더 도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에게 다가가다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겠네. 그치? 오케이. 뭐 이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좀 바꾸지 뭐. 만약에 approached to the door냐 아니면 approached the door냐 했을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죠. 생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lock turned once halfway then again completely and the door slowly opened.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once의 뜻은 한 번은 뭐 일단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뭐 한 번은 일단은 이런 뜻이고요. halfway는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생략된 게 몇 가지 있는데 and then turned가 여기에 turned가 생략됐어요. turned 뭐 it turned까지 하면 더 좋겠네요. and then it and again it turned completely. 오케이. 그래서 이 자물쇠가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절반 이 말이죠. The lock turned once halfway. 일단은 절반 정도 돌아갔고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다시 The lock turned completely. 자물쇠가 완전히 돌아갔다. and 그리고 The door slowly opened.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렸다. 자 여기에 이 문장도 가만 보면 이 이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여는 거 우리가 쉽게 하는 문 여는 거 이런 것도 매우 어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확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멀리 떨어져서 하려니까 일단 뭐 반 정도 돌리고 그런 다음에 뭐 다른 한 손으로 잡고 뭐 나머지 돌리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안에서 보니까. 그리고 문도 이제 여기 slowly 같은 단어를 넣어서 문 여는 행위 자체 문 여는 행위가 우리가 everyday 하는 일상적 행위죠. 일상적 행위조차도 매우 힘들다라는 걸 이 문장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어휘들을 넣어서 일단 절반 정도 돌아가고 뭐 그런 다음에 천천히 열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여기 complete가 아니고 어찌 돌아갔으니까 완전하게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ly 붙어 있는 부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young lady looked up at me from the doorway. 됐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looked up at 하면 누구누구를 올려보다 올려다보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나를 올려다봤다. 여기 이제 up이란 말을 넣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서 날 본다. 낮은 곳에서 날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올려다봤고, 뭐 from the doorway는 뭐 복도에서 이런 뜻입니다. 복도에서 현관 뭐 현관에서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현관에서 현관에서 나를 올려다봤다. 그다음에 she was seated in a big metal wheelchair 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이 윌체어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어떤 어휘를 집어넣어서 이제 하고 있냐면,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어휘를 집어넣어서 소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일단 크기가 크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금속이죠, 금속. 그쵸? 그러니까 막 커다란 데다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윌체어니까 어디 부딪히면 소리가 나겠죠. 마룻바닥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어휘들을 끼워 넣어서 노이즈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게 뭐가 하냐 했냐면, 여기에 이제 I was being made 할때 여기 be 플러스 PP죠, 이거. 그래서 이게 수동태인데 진행형이라 그랬었어, 이거. 수동태 진행형이고요. 어쨌든 여기 수동태가 있는 거죠, be 플러스 PP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가 한번더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be 플러스 PP죠. 자, 이 she was seated의 뜻이 그녀가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수동태로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원래 seated의 원래 모습이 seat고요. 얘가 물론 명사로는 뭐 자리, 좌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하면 뭐 하다, 앉히다라는 뜻이 있어. 앉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그녀가 누구를 앉힌 거야? 그녀가 앉아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녀가 앉아 있었다는 거니까, 앉히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떤 형태를 취했다? 또 수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앉히는 걸 당했다 이렇게 영어스럽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대로 하면 시트가 앉히다니까, 이 표현은 원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녀가 앉혔다, 누구를 앉힌 거야? herself. 그러니까 she was seated는 she seated herself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얘하고 왜 같은 뜻이냐? 지금은 여기에 be 동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과거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앉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앉혔는데 누구를 앉힌 거야? 자기 자신을 앉혔잖아. 그녀가 앉게 했다, 누구를 앉게 했다? 자기 자신을 앉게 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결국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녀가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로 표현하냐면, 그녀가 앉히는 걸 당했다, 영어스럽게 하면 누구에 의해서 앉히는 걸 당했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당한 거야.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설명하면 뭐 너무 영어스러워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녀가 앉히는 걸 당했어. 근데 시킨 사람 또 자신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의 형태가 그래서 뭐가 안 되나라는 얘기냐면요, 이 자리에 she was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 있냐면, she was sitting 이거 대신에 ing 형태를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되면, she was sitting 이렇게 하면 그녀가 앉히고 있는 중이었었다, 앉으세요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데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얘는 안 되는데 뭐는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도 앉다라는 동사 알잖아, 앉다.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sitting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sitting은 된단 말이야. She was sitting 하면 뭐가 돼? 그녀가 앉아있는 중이었다가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sit은 앉다예요. sit은 앉다니까 she was sitting 하면 그녀가 앉아있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고, sit는 앉히다. 앉히다. 그러니까 앉는 거하고 앉히는 건 서로 반대되는 거죠. 하나는 지가 하는 거고 하나는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 시트의 형태는 seated고요. 시트의 형태는 sitting이 된다는 거. 앉아 있는 중이었다. She was sitting. She was seated. You know, big metal wheelchair. 커다란 금속으로 만든 휠체어 위에 앉아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짜잔한 거, 찌질한 것들 동사의 형태를 좀 짜증나게 만들어 놨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이 빅 메탈 휠체어가 모든 노이즈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사람 지금 뭐를 선물로 들고 왔습니까? 슬리퍼를 선물로 들고 왔죠. 그쵸? 근데 슬리퍼가 이런 사람에게 유용하겠어요? 그쵸? 아무 쓸모, 유즈풀 하겠어요? 유즈리스 하겠어? 유즈리스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물 여기 있어. 이 슬리퍼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far from angry, her face looked tired and worn, and I hid the slippers behind me. As quickly and not naturally as I could 하고 있습니다. 뭐 끊어있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특별한 거 없겠고요. So far from angry.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층에 사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화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그러니까 화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이런 표현이에요. 화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화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Far from angry, her face looked tired and worn. 그녀의 얼굴이 뭐하고 뭐해 보였다? 지치고 지쳐 보였다. 됐습니까? Where에 대해서, worn에 대해서 어휘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And I hid. Hid는 hide의 과거형입니다. Hide의 3단 변신 hide, hid, hidden이거든요. 숨기다의 과거요. 내가 숨겼단 얘기인 거죠. And I hid the slippers. 슬리퍼를 숨겼단 말입니다. 어디 behind me? 내 뒤에 숨겼단 말입니다.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가능한 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가능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됐습니까? 화가 나기는 커녕 그녀 얼굴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녀가 화가 나 있긴 커녕.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화가 나 있긴 커녕이란 말을 왜 붙여놨냐면 아래층 사람이 자꾸 짜증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위층 사람이고 아래층 사람이 자꾸 뭐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아 좀 전화 좀 하라, 좀 조용히 하라 그러면 화가 나겠죠, 나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내가 자꾸 밑에 사람이 자꾸 뭐 전화도 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좀 조용히 하세요. 뭐 리저너블한 사람이면 당연히 바람만한 걸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싸가지 없이 얘기한 거죠, 아래층 사람이. 내가 이런 일 당했으면 내가 뭐 했을 것 같다? 화가 났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말 넣어서 내가 가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을 쳐다봤을 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층 사람이 화가 나 있기는 커녕 어떻고 피곤하고 지쳐 보였고, 그 다음에 I hid the slippers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요, 뭐 far from angry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look 뒤에 형용사 나와 있습니다. 요 둘 다 tired 하고 one 다 형용사인데 look 뒤에 형용사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뭐 tired는 잘 알고 있는 어휘고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같은 말은 exhausted 라는 거, exhausted 도 tired 라는 뜻으로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exhausted. 자, 그 다음에 were는 뭐로부터 왔냐면요, where로부터 왔어요. where, where의 3단 변신이 where, were, weren이거든요. 자, 근데 where를 여러분 입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닳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 닳게 하다. 그러니까 옷을 닦고 입으면 옷이 닳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입장, 세 번째 녀석이 와 있으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식으로 닳고 다른 이란 뜻인 거예요. 닳고 다른.
닳고 다른 이란 뜻에서 지친이란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있지만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닳고 다른 이란 뜻은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그 다음에 behind me,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지금 as하고 as 사이에 원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more quickly라든지 뭐 more naturally라든지 뭐 more나 most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원형이 원급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더 빠르게라든지 가장 빠르게 같은 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as하고 as 사이에는 원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들이 이제 얘들이 하는 일이 숨기다를 꾸미고 주고 있잖아. 숨기다, 어찌 숨기다, 빠르게 숨기다, 자연스럽게 숨기다.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뭐가 있는 ly가 있는 부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quick이라든지 natural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르고 가능한 자연스럽게 형용사 어떤 시 말고 어찌 시 형태 와야 된다는 거. 여기 ly 있는 형태들 주의하시고요. as 사이 와 있고, 그 다음에 as I could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고 자연스럽게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한 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I could 대신에 뭘 써도 된다? possible을 써도 돼요. as 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는 as quickly and naturally as possible로 바꿔 써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가능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 뒤에 숨겼다. 이런 행동하는 이유, 또 내용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숨긴 이유, 이 사람한테 쓸모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 아니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뭐 Actually, I was just about to replace the wheels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층 사람이죠, 위층 사람.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막 뭐 하려는 참이었어요? replace 하려는 참이었어요. 교체하려는 참이었어요, 바퀴를. 사실은 제가 막 바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막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보입니까? be about to do가 보이죠? be about to d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replace의 뜻은 교체하다, 교환이라 하다는 뜻이니까 just까지 넣으면 내가 막 교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be about to do wheels, 바퀴를 막 교체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이제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고무를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닳겠죠. worn 되겠죠. worn, 그렇죠? 닳겠죠. worn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 딱 점점 이제 바퀴가 딱딱해질 테니까 소음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학교에서도 중요한, 이 부분 진도 나갔다면 매우 중요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위층 사람이 얘기입니다. I'd have done it earlier if it hadn't taken so long to order new ones online.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뭐냐? 일단 해석 먼저 하면 내가 했을 텐데 이거 있죠. 내가 했을 텐데. 그다음에 뭐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라는 거. 됐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더 일찍 했었을 텐데 하고 있죠. I had done it earlier. 내가 earlier하게 it을 했을 텐데. 그다음에 if it hadn't taken,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래 이러고 있죠. 그렇게 오래. To order new wheels 대신 왔겠죠. new wheels. wheel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one이 아니고 ones로 받아들여야겠죠. new wheels online.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로운 바퀴를 주문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더 일찍 earlier하게 했을 텐데요. 됐습니까? 자, 해석이 옆에 나와있대. 만약 내가 원래 새거 좀 그렇게 오래 걸리자 좀 더 일찍 했었을 거예요, 벌써 했었을 거예요 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여기다가 그러나 해가지고 이 말의 내용을 그대로 연장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온라인으로 새것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일찍 끝내지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맞잖아요. 만약 내가 온라인으로 생각을 중간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제가 좀 더 일찍 끝냈을 건데, 그러나 내가 온라인으로 새것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란 말로 되겠죠. 나는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 문장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대로가 아니고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직설법 현재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자, 일단 가정법 지금 전체적으로 문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뭘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냐? 이게 아이드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지금? 아이 헤드의 지금 줄임말이잖아 지금. 그럼 이 아이 헤드, 미안합니다. 여기는 아니죠. 아이 우드의 줄임말입니다. 아이 우드. 그래서 아이 우드 have pp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이 우드 have done it. 우드 have pp, 조동사 have pp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내가 더 일찍 했었을 텐데 사실 못했어요. If it hadn't taken,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래. 근데 걸렸어요, 오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만약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근데 실제로 오래 걸렸어요. To order new meals online, online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 바퀴를 주문하는 게 오래 걸려서 나는 일찍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다른 것도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면, 일단 it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자, 문장 속에 it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냐면요, 이거 이제 이거 done it을 합쳐서 얘기하면 I,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달한 게 뭐냐면 이게 대동사야 또. 됐습니까? 뭐 대신 왔단 말이야. 그럼 바로 앞에 여기 있어. 내가 도일찍 했을 텐데요 라면 도일찍 뭐를 뭐 했을 텐데요? 요거 했었을 텐데요 이 말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done it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I would have 다음에 pp에 와야 되니까 replace도 똑같이. 그러니까 도일찍 했었을 때 이게 도일찍 바퀴를 뭐 했을 텐데요, 교체했었을 텐데 이 말인 거잖아. 얘를 지금 done, 얘 기본적으로 보면 do it으로 본다면 replace the will 가지고 온 거잖아 지금. 그쵸? 근데 여기에 do가 아니고 pp형이 done이 됐으니까 얘도 똑같이 pp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I would have replaced the will 대신 온 거야. I would have replaced the will. 얘는 replaced, 여기다가 ed만 붙이면 되겠죠. replace, 얘 대신 와, 얘를 잡아왔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I would have replaced the wheels earlier. 됐습니까? I would have replaced the wheels earlier. 내가 더 일찍 교체했었을 텐데 근데 못했어. 자, 여기에 이제 do it이랑 같이 이제 it 설명했고요. 이거는 앞에 나온 걸 잡아왔기 때문에 이런 it을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했을 텐데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있는 it은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이건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라기보다는 뭐 가주어 진주어로 보긴 하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가주어고요. 그럼 진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to order new ones online. 이게 이 부분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새로운 바퀴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번엔 it은 가주어, 진주어 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했고요. 뭐 짧은 문장인데 설명할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자, 지금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영어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우리말과 다른 점이 시제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 우리말은 뭐 시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는 뭐 시제를 신경 쓰고 그 시제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정도야? 이거 다 과거지,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불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그때 만났었다면 나는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한번 반대로 상상해 본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걸 보고 직설법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거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because 뭐 근데 이들 이거 배울 때 아마 because 대신에 as를 많이 쓸 거야. As I 과거에 못 만났잖아. Didn't meet you 그때 then 뭐 then 하든지 뭐 at that time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거 뭐 짧은 거 좋네. I was unhappy. As I didn't meet you then I was unhappy. 내가 그때 과거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지금 과거에 못 만나서 과거에 불행했다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제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직설법 과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하면 뭘 보고 얘기합니까? 헤드 PP를 얘기하는 거. 헤드 PP, 헤드 PP.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여기에 이제 뭐뭐 했더라면 이러니까 요게 이제 좀 이따 영어로 할 때 if가 될 거야. if.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그때 만났었더라면, 안 만났는데 만났더라면 하고 싶으면 if I 자 과거 완료라며. have PP면 현재 완료일 텐데 과거 완료라 했으니까 had pp 하겠죠. 그래서 if I had 그 다음에 meet의 3단면이 meet, met, met이니까 세 번째 녀석수라고 했죠. 그래서 met you then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그때 만났더라면 if I had met you then 얘가 요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불행하지 않았었을 텐데. 자 이거 뭐냐, 불행하지 않았었을 텐데 사실은 불행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랬다. 이런 거 할 때 뭐 쓴다? 이거 요 부분 표현할 때 뭘 쓴다? 조동사 해고 PP를 써야 된다 했죠. 조동사 해고 PP.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not이 없잖아. 그쵸? 여긴 not이 있었죠. 그러니까 not이 없어지고 있죠. 여기에 거꾸로 여기는 not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 자 일단 not 없이 쓰면 would have pp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불행했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 간단한 자리가 여기다 not 넣으면 되겠네. wouldn't have been unhappy. 그래서 조동사 have pp 했네. I wouldn't have been unhappy. 근데 뭐 조금 이제 이렇게 해버렸다. 그렇죠? 그럼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뭐 같이 사라지면 되겠지. I would have been happy 뭐 이래도 같은 뜻이겠죠.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나 나는 행복했을 텐데나 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대로 쓰면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was unhappy는 불행했었던데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변환되겠는가? 조동사 have pp를 쓴대요. 됐습니까?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에서 그걸 적용하면 뭐야 너 말고 여기에다가 이걸 내가 더 일찍 했었더라. 내가 더 일찍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요 얘를 위치를 요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야. 나는 불행했어. As I didn't meet you then. 내가 너를 그때 못 만나서. 이것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얘를 먼저 한 거야. 나는
뭐 하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if I had met you then, 내가 너를 그때 만났더라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 문장은. 그러니까 요게 if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원래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앞에 있는데, 그걸 뒤로 보내놓은 거예요. 뭐뭐 했었을, 뭐,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부분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똑같이 바꿔드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I was unhappy because I didn't meet you then. I wouldn't have been unhappy. 안 불행했을 텐데, if I had met you then. 그때 만났었더라면. 못 만났는데 만났다면. 이런 얘기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면, 내가 더 일찍 했었을 텐데, 만약 to order new wheels online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면, 내가 무슨 시제에 했어, 안 했어? 여기 지금 not 없죠? 그쵸? not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부분의 해석이 더 일찍 했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안 했잖아. 자, 이것도 또 해석을 다 써드릴까요? 안 써드려도 되겠죠? 옆에 있으니까. 그럼 요 옆에 있는 해석을 실제 있었던 버전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해석을, 여기에 있는 이 해석을 실제 있었던 버전으로 바꿔 써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내가, 그것을 무슨 시제에 과거에, 지금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실제 있었던 거는 과거에 더 일찍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그렇게 주문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인데 바꾸면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내가 과거에 더 일찍 안 했다 했잖아. 과거 시제. 그럼 내가 과거에 안 했다. I didn't do it earlier. 그 다음에 뭐 because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분명히 as로 할 테니까. 그래서 as. 자, 걸렸잖아, 걸렸어. 무슨 시제 걸렸어? 과거 시제. 여기는 지금 not이 없었으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not 빼겠죠? 그래서, it 걸렸었다. take 의 과거형 took so long to order new, 뭐, once, 뭐, wheels 해도 되고요. wheels. 자 지금 I'd done it earlier.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if it hadn't taken so long to order new ones. But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but이나 actual 이런 게 넣어도 자연스럽게 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actually I didn't do it earlier. 내가 더 일찍 못했어 그거를. 왜? To order new ones online 하는 게 오래 무슨 시제 걸렸기 때문에 걸렸었기 때문에 과거에 못했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head 플러스 pp인데 과거 됐죠.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would have pp는 이렇게 과거가 됐어요.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란 말은 과거에 걸렸기 때문에 라는 요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정법 때문에 설명할 게 좀 많긴 한데 Anyway, I'm sorry and I can't even offer you some tea because my helper isn't here right now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할 거 일단 Anyway의 뜻이 어쨌든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말로 말 돌리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끄러웠던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거야.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계속 시끄러웠던 거. 새거 주문했는데 빨리 주문 못 해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주문 못 해가지고 바퀴 못 바꿔서 죄송합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뭔 얘기하냐? 지금 이제 차 한 잔 대답 못 하는 거 때문에 이제 사과하고 있죠. 차 한 잔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지금 운영하니까 이제 앞에는 시끄러웠던 이유를 얘기하고 뒤에는 아이고 차 한 잔 대접도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뭘 끼워 넣을 만하다 어쨌든 이란 말 넣을 만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I'm sorry and I can't even offer you. 자, 일단 offer 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는 offer A, B라는 구조입니다. offer A, B 하면 A에게 B를 대접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I can't even offer you. 뭐 B 자리엔 some T가 있는 거죠. I can't even 뭐 give you 대신에 give는 그냥 뭐 그냥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offer 쓰면 대접하다라는 의미 전달되겠죠. some T. 그다음에 이제 주지 못하는 이유죠. 뭐 because 대신에 as라든지 since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지만 because of는 안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My helper isn't here right now.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혼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까 문 여는 것도 힘들었잖아. 그렇죠? 문까지 오는 것도 한참 걸렸잖아. 문까지 오는 것도 힘든 걸로 문 여는 것도 once halfway 그 다음에 then completely 그 다음에 slowly open 되고 그 다음에 뭐조차도 힘들다? 간단한 차 대접조차도 힘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래층 사람이 항의하러 와서 어떤 기분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좀 참았어야지. 이 사람 놈. 이 시끄럽게 하고 이제 일단 아래층 사람은 요새 thoughtless하고 inconsiderate한 엄마들이 애들 보고 뭐 해도 된다고 하고 있다. 집안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도 돼. 자전거 타도 돼. 인 줄만 알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해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런 사정을 알고 나서 그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말로 하면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my eyes ran away from her face. 자, my eyes가 하는 행동 두 개가 and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eyes 첫 번째 동사 ran, 두 번째 동사 fell. 둘 다 과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눈이 달아났다. 뭐로부터? 그녀의 얼굴로부터.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My eyes 생겼어요. My eyes fell. 원래 뭐 fell은 fall의 과거니까 뭐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어디에 그러니까 내 눈이 뭐 어디를 벗어나서 그녀의 얼굴을 벗어나서 어디를 쳐다보게 됐다. 그녀의 랩.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 무릎 위를 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fell instead on her lap.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 무릎 위를 쳐다보게 됐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her lap 그 다음에 여기 쳐다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쳐다봤단 말이죠. Her legs. Legs는 legs인데 뭐하고 있는 legs를 쳐다봤냐면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자, resting의 뜻은 놓여있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rest가 뭐 to rest도 되고 rested도 될 수 있고 resting도 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 놓여 있는 다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빼박 요 형태밖에 안 돼요. 다리는 다리인데 어디에 놓여 있는 화려한 담요 밑에 놓여 있는 그녀의 다리. 그러니까 지금 뭐 눈이 얼굴을 못 쳐다보고 어디를 쳐다본 다음에 여기를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려한 담요 밑에 이렇게 놓여 있는 다리를 쳐다보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의 형태들 ran이 왜 이꼬라지냐, fell이 왜 이꼬라지냐, 그 다음에 rest란 동사는 또 왜 ing냐. 그래서 rest가 쉬다라는 뜻 말고 놓여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뭐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line. 왜냐하면 lie가 놓여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ng형은 이것도 가능하죠. lying under. 라이가 거짓말하다 말고 놓여있다는 뜻도 있죠. 오케이. The noise had ended. 자, 요 시제 썼습니다. 과거 완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 if가 없으니까. 소음이 멈췄고 and now 그리고 there was only silence. 뭐만 있었다? 침묵만이 있었다. 어색한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글의 분위기 이런 얘기 하죠. 글의 분위기가 어떤 게 어울리냐. 또 어떤 uneasy하고 뭐 가장 쉬운 분위기는 uneasy한 분위기죠. 뭔가 어색하죠. awkward한 분위기입니다. 어색하고 어째야 될지 모르는 분위기.
소음은 멈추고 그리고 오직 뭐만 있었다? 침묵만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slippers felt heavy. 그래, 내 슬리퍼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아, 이렇게 무거워. In a cheap bag. 가벼운 가방 속에서. 아까 전에 뭐 앞에서 used bag이었죠. used gift bag이었죠. 쓴 적이 있는 선물 가방. 그 다음에 여기에 as는 because, 이번에 as는 because가 아니고 when입니다. 뭐뭐 할 때. 그래서 내 슬리퍼가 cheap bag 속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뭐 할 때 as I looked back at her face. 다시 look back 하면 다시 보는 거죠. 뭐 다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end 나오고 여기에 looked가 1번 동사가 과거 시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번 동사인 tried, looked가 과거 시 tried 과거겠죠. try의 과거이죠. 그래서 뭐 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내가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때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할 말을 찾으려고 애썼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as I가 다 생겼다. as I looked and as I tried. 내가 looked 했을 때, as I tried. 내가 try 했을 때, 애썼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건 뭐냐. 일단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도 있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으로 쓰고 싶으면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finding 안 됩니다. 동사 원형 안 되는 거.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 어떤 식으로 전달된다. try to do로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try doing을 하면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란 뜻인데 여기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뭔가 할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find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try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looked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to say는 뭐 이거 어순 주의하세요. 말할 어떤 것. 말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을 때 내 슬리퍼가 칩백 속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이거 실제로 슬리퍼가 무거워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뭐를 표현하는 문장, 이 사람의 심경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기분이 든다. uneasy한 거죠. uneasy. 불편한 느낌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슬리퍼가 무겁게 느껴진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위주로 수업할 거고요. 여기에 제가 앞부분에 설명 안 한 거 있으니까 뭐 일단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 여기 수업 9시 반까지만 수업 더 합시다. 조금만 더.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짧으니까. 자, 여기서부터였어요. finally부터 오늘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finally the noise became 마침내. 자, 여기에 무슨 뜻이냐? 뭐 여기에 요 부분의 해석이 뭐였냐면 문으로 다가옴에 따라였습니다. 문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러면 문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소음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그쵸? 그래서 finally the noise became louder 였죠. as it approached 였습니다. approached. 뭐 ed는 선생님 써놨으니까 approach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to를 넣을래?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되니? 라고 물어봤고요. to 넣으면 안 되고 생략이라 했었습니다. 조금 바뀐 버전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finally the noise became louder as it approached the door 였습니다. to 쓰면 안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door turned once halfway then again completely and the door 어찌 열렸다? slowly 하게 열렸다. 그러니까 자 문장 이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쳐다본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young lady looked up. 나를 내려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at me from the doorway. 현관에 날 쳐다봤고요. 그 다음에 she was sitting도 되고 she was seated도 된다 했죠.
결국 어떤 의미가 전달되면 된다? 그녀가 앉아 있는 중이었다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니까 sit은 앉다니까 앉아 있는 중인, sit는 앉히다니까 앉힘을 당했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앉아 있었다. In a big metal wheelchair. 그래서 화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녀가 화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ar from angry. 잠깐만요. 아, 뭐 물어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Her face looked tired and worn.'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죠. 됐습니까? 화난 것과는 전혀, 그녀는 어때 보였었고 피곤하고, 뭐, 그리고 내가 슬리퍼를 뭐 했답니까? 내가 슬리퍼를 뭐 했다? 숨겼다니까 hide의 과거형 hid였죠. hid the slippers behind me. 내 뒤에. 그 다음에 가능한 빠르고 자연스럽게였으니까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as 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시든 와줘야 한다 했죠. as I could as possibl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막 뭐 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 그래서 actually, truly 모두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거 모두 다 선택해 주세요. I was just be about to였죠. about to replace the wheels. 그 다음에 내가 더 일찍 했었을 텐데 만약 주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I would have PP였죠.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if it hadn't taken이었죠. 과거 완료 과정법, 과정법 had PP, had taken so long. 그 다음에 it이 가주어니까 진짜 주어는 to order 해야 되겠다. to order new wheels 대신 왔고요. why would have pp.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거 말고 I didn't do it earlier. I didn't replace the wheels earlier because as it took so long. 오래 걸렸기 때문에 to order new ones. 이것도 같은 문장이라 했었습니다. 이 부분 학교에서 수업 나갔나요?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분명히 과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거야. 하지만 길게 설명 못 하겠죠. 그래서 그때 무슨 설명을 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말 돌리는 표현 anyway, nevertheless 모두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sorry and I 지금 못하는 거죠. 과거에 못했었다 하면 안되겠죠. I can't even offer you some tea. 그 다음에 나의 헬퍼가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주어동사 다 있으니까 because라든지 since나 as라 했죠. because of나 due to 뒤에는 그냥 명사만 와야 된다 했습니다.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것은 because나 since as. 그 다음에 내 눈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ran away 하는 거죠. ran away from her face. 자, 얘가 1번 동사 과거니까 2번 동사도 과거죠. for의 과거. my eyes fell instead on a lab and then her legs, legs는 rest인데 뭐하고 있는? 놓여 있는 이었죠.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the noise가 뭐 해버렸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있냐면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침묵만, 요 부분 먼저 하면, and now there was only silence 였죠. 그러면 침묵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과거야.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조용해졌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조용해지려고 그러면 소음이 끝나는 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용했다, 조용해졌다, 침묵만이 있었다가 지금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조용해졌다라는 거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had ended죠. The noise had ended and there was only silence. 그 다음에 my slippers가 어떤 느낌 들었다? felt heavy in the chip bag as I looked back at her face and 자, 여기 looked가 1번 동사라 했죠.
그래서 내가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또 내가 애를 썼을 때였으니까 여기에 as I가 생략됐으니까 as I 뒤에 있는 동사랑 똑같은 형태 as I tried고요.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을 전달하려 그러면 요 형태밖에 안 된다겠죠. as I tried to find something to say 말할 뭔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를 요 부분 가지고 심경을 묻는 거에서 적어 두세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regret 하고 있죠. regret. regret 뭐 하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으로 내가 그러지 말아야써야만 했는데 이러겠죠? regret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겠다? 내가 그러지 말았 내가 언제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 내가 과거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그랬을 거니까? 내가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는 I shouldn't have said that on the intercom 이겠죠. I shouldn't have said that on the intercom. 내가 뭐로 뭐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인터콤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이것도 조동사 have pp 보이죠. 아니 언제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 과거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 라고 I shouldn't have said that said so 했고요. 자 그렇게 위정업으로 한 사람이라면 바랄 만한 거 바라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많이 통하는 사람이면 바랄만한 거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못 해주세요? 애들 왜 이렇게 집안에서 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을 했다. Shouldn't have said that. 됐습니까? 자, 저 앞부분들 모두 덜 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왜 안 챙겨갖고 돌아댕기나 똥강아지야. 챙겨갖고 오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